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코 고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가벼운 코골이인 경우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심하다 보면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수면 무호흡이 왜 무서운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함께 내가 지금 가벼운 그냥 코골인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까지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수면 무호흡, 굉장히 안 좋은 병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수면 무호흡이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수면 무호흡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를 골다가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요, 호흡이 중간에 끊기는 현상을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약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혈압도 증가할 수 있고요. 또 당뇨에도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당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면서 정말 무서운 거는 치매의 원인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 나온 연구 중에 프랑스에 있는 신경심리학 교수 가엘 세탈라 박사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노인 약 127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에 쌓이는 그 찌꺼기 있죠?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플라크가 더잘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요, 바로 뇌 속에 생기는 그 단백질 찌꺼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알츠하이머 또 치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 치매 증상이 없더라도 수면 무호흡이 진단받은 분들은 반드시 수면 무호흡 치료를 받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무섭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내가 코를 골고 있지만 이것이 가벼운 코골인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수면 다원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몇초 동안 호흡이 멈추는지, 또 그것이 한 시간에 몇번 나타나는지들을 봐가지고 수면 무호흡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까지 하기 전에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증상을 들어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일단 수면 무호흡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죠. 긴장성 두통은 오전엔 잘안 나타나고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다 보면 오후에, 저녁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면 무호흡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는 오전 중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바로 수면 무호흡에 의한 두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무시면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경우입니다. 야간뇨라고 얘기하죠. 보통 한번 정도 가는 건 괜찮은데요, 두 번, 세번 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깊은 잠을 못 자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 수면 무호흡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이유 없는 피로감, 또 만성적인 피로,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의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잠을 자면서 깊은 잠을 못 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잠을 자도 계속해서 피곤하다, 그러면 이것도 수면 무호흡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입이 너무 바짝 말라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면서 수면 무호흡이 있지 않은 것을 한번 검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자다가 숨이 딱 막히는 걸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을 깨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수면 무호흡을 본인이 느끼면서 깨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본인은 못 느끼는데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이 자다가 코를 골다 갑자기 숨을 딱 멈추더라, 그러다 갑자기 숨을 멈추겠다가 한 번에 숨을 푹 내쉬더라, 이런 증상들을 자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것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한번 얼마나 그게 심한지, 수면 무호흡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굉장히 비특이적 증상들입니다. 뭐 어지러움이 심해진다라든가, 또 기억력이 감퇴된다라든가, 또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자꾸 나타난다면 이것도 수면 무호흡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코를 좀 골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코 골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수면무호흡까지 간다면 그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뇌기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면무호흡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증상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해당 사항이 많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 보시는 것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한 수면으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